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걸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죽음 석 달 사이에 네 번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4명의 젊은 남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전 재산을 잃고 삶에 대한 의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단의 조치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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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 현실에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약 2,500세대, 2,000억 원의 피해를 낳은 인천 전세 사기 사건. 그런데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질서상구 작년부터 못 받으신 세입자분들도 다 계시거든요. 같은 건물에. 서상군, 가야읍 다 모든 세대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서상구 원주랑 횡성에 건물이 한 8채 있는데 다세대로 그게 다 경매로 모았거든요. 우리는 투자 실패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집을 구해서 사는데 그 나쁜 임대인들이 돈을 안 주는 거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왜 가해자가 쓴 돈을 제가 20년 동안 왜 그거를 갚아야 됩니까? 저는 그동안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안 지옥이었어요. 전세 사기에 이어 전국적으로 집집마다 떨어진 전세 가격. 전세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난으로 주택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5억으로 팔고 제가 이거 나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7.4평 전세가는 제가 19억까지 갔는데 네. 지금 한 14억 정도에 4억 정도 빠진 거죠. 세입자분들한테 주인이 내준다고 볼 수 있죠. 빚내 대부분 막 안 되면 이제 매매를 하시겠다고 싸게 아무리 역전세 나가도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 부동산 한 일에. 2023년 대한민국 전세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으로 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었다가는 여러분도 전세 사기에 당하실 수 있습니다. PD수첩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요. 전국에서 제보들이 쏟아진 가운데 부산 지역 제보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부산의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기억하우스. 이곳 원룸에 살고 있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4개월 전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혜림 씨. 지금 다음 집 계약도 날리고 지금 이 집 무슨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연락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무슨 정신으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전세를 다시 들어갈 집을 보고 계약을 하셨던 상황이에요? 네.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잔금 치르는 날에 여기에서 이제 받아서 그쪽에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기를 하고 계약금 날리고 그렇게 된 거죠. 2021년 2월에 청년 전세 대출 5,400만 원을 포함해 보증금 6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 11월 달인가 연장 안 한다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1월 말인가 2월 초까지 연락이 계속 잘 안 됐어요. 12월부터. 그래서 완전 계속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몇백 통을 보내야 뭐 한두 통 연락이 온다거나 근데 그것도 문자로. 네. 전화는 절대 안 받아요. 계약 만기일이 훌쩍 지났는데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은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 상황.
대출 이자는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혜림 씨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혜림 씨의 집주인은 이 건물 30세대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걸 붙여놓고 소통이 어려운 공지를 통해서라도 소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만 이렇게 딱 붙여놓고. 집주인은 호소문 한 장 붙여놓고 임차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긴급 은행 정지명령 사전 예고로 붙어있거든요. 네. 기한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할 것이라는 구청의 예고장이 붙었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혜림 씨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멈췄습니다. 부산 중구의 니은하우스 오피스텔. 이곳에서 또 다른 제보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이 오피스텔의 40세대 전부가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전 쿵 내려앉았죠. 왜냐면 돈이 너무 큰 돈이 대출이 끼어있으니까. 중간중간에도 막 엘리베이터에 보면 막 집주인이랑 연락되시는 분 연락주세요 하면서 휴대폰 번호 써놓고 계속 불안했는데 뭐 아니겠지 했는데 임대로 이렇게 경매 넘어가버리니까 아 진짜였네. 그냥 너무 그냥 허망했죠. 큰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 은채 씨는 전세보증금 8천만 원에, 승미 씨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8만 원 반전세로 계약해 곧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계약 당일에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 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와이프라고 하면서 그냥 주민등록증을 들고 오셨거든요. 이렇게도 거래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번호도 이 와이프예요. 집주인을 본 사람 거의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의 번호를 저희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저희 지금 보수동에서 나동이 경매 넘어갔고요. 지금 여기 40세대에 있는 모든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다 빚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아실 건가요? 책임도 주셔야죠. 사장님이 사시잖아요. 제가 한 게 알고요. 저랑 계약서 작성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신청은 간 적이 없는데 아니요. 아니 사장님 저희 계약서에 사장님 도장과 사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 저는 진짜 아는 것도 몰라요. 안 갔어요. 그럼 저는 누구랑 계약을 한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명의 맞대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속은 사람 있는지 한번 보자 해서 또 그 오픈 채팅방 찾다가 알게 됐어요.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고 당한 사람들이 많구나. 한 SNS 오픈 채팅방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부산의 임차인들 2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세 계약한 집이 모두 기억하우스, 니은하우스입니다. 건물들의 위치와 형태만 다를 뿐 오피스텔 이름이 같았습니다. 문제로 거론되는 기억 니은하우스 오피스텔은 총 12채로 부산시 7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억 니은하우스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 전세금이랑 대기금. 네, 저는 전세금 보증금이 이제 8천만 원이고요. 저는 전세금 7천만 원에. 보증금 8천에. 전세금 8천 5천만 원에. 전세금 8천인데. 약 2년 전 각기 다른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한 사람들. 저는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달콤한 말로 뭐 근저당은 31억 2천인데 건물 매매가 뭐 시세가 60억 된다. 걱정하지 말라. 싹다 주인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돈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그 부동산에서 얘기할 때도 이제 근저당이랑 선순위 보는 걸 합쳐도 뭐 건물 시세 대비 뭐 70% 미만이니까 안전하다. 그 얘기만 이제 듣고 갔었습니다. 임차인들의 말에 따르면 계약할 당시 기역 니은하우스에 설정된 근저당이 마음에 걸려 계약을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묶인 전셋집에서 나올 수 없는 임차인들은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여기 미납된 게 많거든요. 전기, 수도, 뭐 엘리베이터, 주차, 뭐 청소까지 이제 모든 게 밀려있는데 인터넷까지. 방광문 앞에 뭐 단수된다, 단전된다 그걸 한 두세 차례 넘게 봤었고 저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공용 경기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는 11층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번 정도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고. 한 기역하우스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전기요금 인압으로 인한 단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주차설비 안 냈다고 납부 독촉 있고 관리인한테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업체 연락 자체도 사실 안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고. 요금 미납으로 인터넷과 주차 설비 등이 끊길 것이라는 각종 안내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들 곳곳에서 임차인들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집주인분과 그 계약 이후에 만나셨던 분은 또 있으세요? 전혀. 좀 만나기는커녕 계약 만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질 않았다는 집주인. 그렇다면 이들이 계약한 기역 니은하우스의 임대인은 누구일까? 임차인들의 계약서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모인 임차인들의 계약 내용을 분석해보니 임대인이 총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PD수첩이 부산 전역 기역 니은하우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4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은 총 12채 419세대, 그중 82세대가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문제의 오피스텔을 중개했던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계약할 때도 채팅이랑 전화통화 정말 힘들었어요. 하게 해주세요. 계약하려고 합니다. 해도 간간무소식. 근데 와서도 보니까 되게 바빴어요, 그때도. 바빴다는 건 어떤... 뭐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일이 그때도 계속 진행형이었던 거예요. 다른 건물도 지금 되게 많다고 하시니까. 하는 제스처나 그런 거 보면 이 아줌마 되게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알겠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여기 다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사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은 문제가 있는 매물이란 걸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크게 터지기 전에는 임대인 연락 안 된다고 막 진짜 찾아오셔갖고 막 하면 또 전화해가지고 최대 전화해가지고 선배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좀 빨리 좀 처리해달라는 아 막 은행 뭐 막 자기는 맨날 핑계 대요. 그러고 다 줬었어요. 돈을 주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 몇 명 연락 왔을 때 아 주겠지 뭐 이랬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크게 못 받는지 몰랐죠. 임대인 때문에 부동산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 공인중개사는 임대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임대인분들은 이제 뭐 집 한두 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연락을 이제 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사업을 좀 너무 크게 하셨었어요. 어떤 사업을요?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저희도 듣고 와서 아는 건데 호텔도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한대요. 임대인들 중 최 씨와 이 씨는 부산과 제주에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 명의로 돼 있는 부산의 한 호텔.
있어가지고 여기 대표님인 걸로 제가 조금 파악하고 왔는데 혹시 이거. 네, 근데 그분은 여기 안 계시는데? 원래 주인이 최 씨고 이제 저희는 그분한테 세를 들어온 거죠, 여기. 아, 호텔 세를 들어오신 거예요? 네, 월세 내고. 제가 알기로는 최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 건물주가 여기 말고 서면에도 있고 뭐 제주도에도 있고 뭐 있대요. 최 씨가 소유한 또 다른 호텔.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혹시 아니었나요? 예,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바뀌었어요. 뭐 인수가 된 건지 아니면 뭔지. 확실히 저는 뭐 인수가 빨리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있었던 거고. 다른 데서 왔다는 거는 별로 이미 별로 질이 안 좋네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왔었나요? 아니 은행권에서 누가 왔다가. 아, 은행권에서. 임대인 중 한 명인 이 씨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이 씨는 없었고 임차인들의 내용 증명 도착을 알리는 우체국 안내문만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임대인 손 씨는 만날 수 있을까? 손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저희 손 선생님 좀 찾아봤는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저희. 다짜고짜 손 씨는 또 다른 임대인 최 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최 씨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혹시 두 분이 무슨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명의로 관련된 집들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 해서요. 그럼 선생님은 명의만 주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다동은 집주인이 최고고요. 나동은 집주인이 손인데 번호는 7. 지금 계약서 보시면은 네 거의 다 뭐 지금 뭐 이렇게 다 나오지만 계약서에 전화번호가 제 그렇죠.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서 제. 취재 결과 이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핵심에는 최 씨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4명은 최 씨를 중심으로 이 씨와는 혼인관계, 손 씨와는 동서관계, 또 다른 이 씨와는 지인관계로 밝혀졌습니다. 최 씨의 등기상 주소로 돼 있는 한 아파트. 최 씨를 만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층에 거주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최 선생님 만나뵈러 왔는데 저희가 따로는 연락을 안 되면 제가 따로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임대인 최 씨는 제작진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계획인지 물었지만 끝내 최 씨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산 기업 니은하우스 세입자 200여 명은 임대인들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 현재 경찰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기라는 게 그냥 안 돌려줄 때 해가지고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매입했을 때 당시에 자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전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자금 그 계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초년생들이 인생의 꿈을 안고 들어갔던 기억 니은하우스. 그 자리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전세 사기 그 피고인들의 입장이 똑같아요. 나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투자를 한 건데 투자 실패다.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상황을 한번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 당사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때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건 사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전세금을 반환할 생각이나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건 이제 전세 사기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인 최 씨 소유 오피스텔 중 가장 먼저 경매로 넘어간 건물을 보면 거래가액은 46억 원인데 이 건물을 담보로 한 채권 최고액은 26억 4천만 원. 그리고 각 세대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은 3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빚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의 거래가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오피스텔 건물은 전세임차인에게 위험한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 씨를 포함한 임대인들이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전세 사기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7월 중에 나온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 정부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날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어말하기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전세 피해가 단순히 뭐 개인의 문제고 원희룡 장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기든 모든 사기는 동일하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대출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에 저희는 선량한 국민들이 그래도 한 푼 두 푼 내 생활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맞춰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법이 제정되나요? 통과하나요? 그럼 다 소용없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전 재산인데. 60 넘게 살면서 평생 이거 읽어놓은 이건데 이거 한 푼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국회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은 크게 경매 공매 지원과 금융 지원 방안으로 나뉩니다. 경매 공매 지원은 피해자가 전셋집을 구매하길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고 임대를 원하면 LH가 집을 공공 매입해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금융 지원은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간 해주고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대전 내동의 한 다가구 주택. 지난 3월 이 빌라의 13개 호실은 모두 임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은 총 6억 원가량. 모든 호실에 물에 다 붙어 있었죠. 막 그게 막 경매장에 붙고 막 어떤 분들은 또 낙찰자 분들이 집 보고 싶다 문 열어달라 문 두드리는 분도 계시고 초인종 계속 누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일종의 다 스트레스거든요. 유산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임대인은 대전 지역에 빌라 건물 네 채를 추가로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 건물 5채가 모두 경매에 넘어갔는데 총 57가구의 전세 보증금이 29억 원이 넘습니다. 이 다가구라는 것은 빌라 통째로 주인이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보증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빌라를 낙찰을 받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물 가격이 핸드폰이 아니거든요. 특별법이라고 해봤자 어쨌든 무이자 대출. 근데 어쨌든 최우선 면제금이 넘어갔을 때에는 그것도 유이자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대출에 대출을 또 안고 이자에 이자를 안고 가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경매 공매 지원은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고 추가 대출만 떠안는다는 것. 피해 지원을 받기도 힘들지만 그 전 단계인 지원 대상이 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반환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한 정당의 주최로 대전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본이랑 대출을 뭐 대형 대출 해주신다고요? 그럼 저 지금 1.2%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자를 제가 왜 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사기죄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죽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기해로 지금 때문에. 근데 단순히 보험하게 가입이 돼 있다고 해서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된다고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는 제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피해자는. 피해자지만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내가 그 영역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되게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차라리 명확하게 지금 나의 처지는 어떤 피해자 지원 범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대책을 찾을 텐데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은 결국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이 아니라며 비판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 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입은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피해자들이야 어떻게든 어떤 최대한 피해 금액을 실제로 반환받고 싶은 마음은 뭐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를 왜 못하겠습니까만은 사기로 떼였고 선순위 채권자들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인수하더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그 채권을 이 경우에만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며 누구보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뭐 전세 사기 1세대라고 해서 저희 이야기는 뭐 국회의원분들이 아시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누구 하나 죽어야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라고 이제 단톡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없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4년 전 이 씨도 1억 원의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이미 2020년 PD수첩에 출연해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 다 넣고 나서 한 달 뒤였어요. 딱 정확하게. 한 달 뒤. 왜냐면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어제 알았으니까. 제 생일 때 알았어요. 딱 한 달 뒤에 문자가 왔죠. 누구한테? 지난주한테. 차후 전세 보증 보험사 및 채권자가 가압류 및 경매 진행될 경우 더 큰 세입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야간에 일을 하고 있어서
뭐 손이 막 벌벌 떨리고 이거 스팸범죄일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이 씨. 1인 강서구의 진 씨는 무려 등록주택을 594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임대사업자 중에 파산을 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라져버리니 전세세입자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PD수첩은 2019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상을 알리며 대책 및 예방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동안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국토부에 민원을 계속 넣었다는 이 씨. 그녀는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매일매일 전세사기 사기 몇 건이 터졌는지 매일매일 그걸 뉴스를 봤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가만히 있었냐고요. 어떤 제도도 만들지 않고. 뭐 하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3년 전이에요, 3년 전. 그 정도로 그냥 방관해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현재 그녀의 전셋집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 2시, 이 씨는 일을 하러 나섭니다. 만져본 적도 없는 전세대출금 7천만 원을 갚기 위해 하루 3시간씩 잠을 자며 일을 해온 지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가해자는 그 돈 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는데 피해자가 그거를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피해자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녀의 고단한 일상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심상정 의원은 국가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는 것.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깡통전세 고위험군 지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가율 80%의 고위험군의 1순위가 강서구 화곡동이고 2위, 3위가 인천 부천하고 미추홀구입니다. 그 주택자금조달서 분석에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그 80% 이상 전세가율이 된 주택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되고, 그 문제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임대시장을 이 사기꾼들의 낚시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사전에 부동산시장감독원이라는 국가 기능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전세 사기는 꽤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자산은 부동산에 한 70%가 몰려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전체 자산의 70%가 몰려있는 부동산 자산의 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의문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보통 집에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보 금액과 자신의 전세 보증금액의 합이 집값을 넘어간다면 당연히 위험한 집이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날과 잔금날까지 담보 금액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어야 보증 한도 내에서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전세시장에 또 다른 위기가 예상되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전세 때문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전세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셋값도 함께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요. 실제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들을 돌아봤습니다. 2014년 전셋값으로 저희가 10억까지 갔는데 네. 지금 한 14억 정도예요. 5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25평 기준으로 네. 네? 이제 그 최고가 대비해서 한 6억 정도 떨어졌네. 네? 그 다음에 35평 기준으로 한 8억 떨어졌네. 22년도요?
15억 승률과 최고가. 지금 11억에 11억. 지금은 11억, 15억 5천, 11억 5천 이렇게 나가요. 12억 뭐 이렇게 나가요. 과거 대비 역전세는 맞아요. 역전세란 기존에 계약했던 전세보증금 액수보다 떨어진 전세를 말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조사 결과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강동구 네 곳에서 역전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 비율이 높은 강서구와 양천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세값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큰 평수는 2억 3억 내주고 작은 평수도 6천에서 1억까지 다시 줘야 돼. 재작년 2년 전에 비싸게 들어간 사람들 지금 빼주고 있어요. 1억은 그냥 어떻게 대출이나 어디 꺼서 주고 8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돈이. 네. 그럼 그걸 이자를 쳐서 저기 주는 거야. 세입자한테. 요새 그런 거 하나요. 3억 7,800 살던 집을 3억에. 이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살고 있던 사람은 돈을 내줘요. 울면서 3억에 전세 계약서 쓰고 그리고 내줬어요. 아. 집주인은 2년 되면 한 천만 원 올릴까? 뭐 이렇게들 계산을 하고 있지 내가 7, 8천을 빼줘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은 계획도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아무리 역전세를 나와도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 부동산 한 일에. 네. 많게는 1억까지 떨어지는 내줘야 되는 임대인들도 있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임대인들이 와서 하소연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임대인분들이? 네. 서울에 빌라 여러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나영 씨. 이쪽에 보이는 건물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고요. 2017년도에 구입했어요. 이 빌라의 두 세대가 곧 전세 계약 만기라고 합니다. 8월에 있으시고 또 언제? 10월에 두 개 있어요. 그 하나는 한 3천만 원 더 줘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근데 한 5, 6천 더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만 한 1억 되죠. 네. 지난 3월 이미 임대 내준 집의 전세가가 3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떨어져 그 차액 9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큰 돈이죠. 추가 모은 돈. 부모님께 빌린 돈 다 끌어모아서 나갔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분한테도 그게 되게 소중한 돈이고 낮춰서 살기를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올라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엄마 집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영 씨는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때문에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 끝에 나영 씨는 자신의 집을 전세로 놓고 월세로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4,500만 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있고 결국 한 명이라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나머지 전부 다 세입자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경매 넘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뭔가 해서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눈앞에 있는 거를 그냥 손 놓고 있자니 좀 마음이 또 그렇고 사실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네. 올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집주인들이 빚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전세 현상이 일어난 배경에는 높은 금리가 있다고 합니다. 월세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4% 금리일 때는 전세 3억 원이면 뭐 그거를 다 대출로 조달할 수는 없지만 대출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1,200만 원의 이자비를 내게 되니까 4% 조달금리일 때는 전세 3억 원이 되는데요. 금리가 3%가 되면은 전세가 4억 원이 되더라도 같은 4억 원 곱하기 3%인 1,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금리가 2%가 되면은 전세가 6억 원으로 올랐지만 실질 나가야 되는 이자 비용은 여전히 1,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금리가 1%가 되면은 전세가 12억 원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은 1,200만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전세가는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양상을 띠는데요. 2년 전 코로나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가는 급등했습니다. 과거에 2년 전을 떠올려보면 그때는 전세 대란이 있었어요. 그때도 임차인들이 높아진 전세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서 굉장한 그런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전세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것이 급격하게 지금 2년 만에 조정이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2년 전 치솟았던 전세값이 이번 역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전문가들은 전세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제도의 문제를 짚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제 그 불행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 잘못이냐라고 하기가 모호한 게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다 공범인 거죠. 왜? 전세 대출을 계속 확대했으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전세 대란.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다던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세값이 급등하자 은행들이 오늘부터 전세 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세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52조 8천억 원이던 전세 대출액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 대출 액수는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약 67조 원에서 2021년 약 180조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금감원에서 뭐 가계 대출 동향 뭐 하는데 보니까 전세 대출이 확 늘은 거야. 그러다가 그 숫자가 21년 가면서 끝없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일종의 약간의 경악에 가까운 반응인데 전세금이 일단 올라간다는 것에 나오는 그 비명 소리에 준비가 안 돼 있었다가 일단 불 끄자고 기름을 부은 거지. 전세는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빌려주는 돈인데 갑자기 전세 대출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 은행이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다시 임대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인 임대인은 실제로 자기의 종잣돈이 뭐 20% 이하인데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근데 이제 전세 대출을 늘렸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집값 하락의 위험을 온전히 세입자가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그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집주인들이 돈을 못 갚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 대출의 위험을 온전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전세 제도에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를 하면서 돈이 움직이게 됩니다. 계약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못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증금에 전세 대출이 포함 확대되면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임차인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기 채권에 대한 보전 장치를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이게 금융행위로서 문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역전세가 날 때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는 한 그 차환하기가 돌려서 막기가 쉬운 거니까 이게 금융행위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했던 것이고 네. 역전세가 나면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빌려준 건데 못 받는 거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문제는 2021년과 2022년 전세가 최고점에 계약했던 전세 거래들의 2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좀 문제예요. 지금 1년이 저는 고비라고 보는데 1년 동안 그때 왜곡됐던 그런 것들이 물량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1년 정도는 역전세가 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빌라 시장에 전세와 관련한 문제들이 먼저 노출이 됐고 그리고 23년 말부터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거로 좀 보여집니다. 당장의 역전세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전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 이용인과 맞아떨어진 게 전세제도인 거예요. 맞은데 거기에다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정부 정책이 개입이 된 거거든요. 전세난 대출을 축소는 하되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축소하라는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서 한다 보면 이번 정권에 대해서 있잖아요. 거의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집주인은 실질적으로 세입자한테 빌린 돈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끝까지 갖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땐 결국 반전세화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양쪽에서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그 안에서 조종자로서 열어줘야 돼요. 반전세화를 계속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전세 자체를 좀 전세액 자체를 좀 낮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전세는 서민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의 배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민 주거의 표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현재는 전세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없이 조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전세가 정말 서민 주거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역전세난을 풀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서는 임대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한때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이었던 전세제도. 누구도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전세집을 떠안을 걸 생각하며 계약한 임차인은 없을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주거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